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희는 40대니까 저희를 중심에 두고 갑자기 나이를 밝혀.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나이대를 중심에 두고 아래로의 신인류와 위의 신인류가 서로 훈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라는 느낌? 두 그냥, 양쪽 세계 간의 네. 조우가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요새 꼰대 문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 그쵸. 그래서 꼰대 싫다, 꼰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꼰대 문화의 중심이 4050이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네. 근데 네. MZ가 제일 싫어하는 인류가 안타깝게도 405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은 바로 윗세대인 이 꼰대 세대 네. 4050에 대해서는 약간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재적으로. 그런데 지금 광고판에 새로운 신인류로 등장하신 분들은 사실 더 윗세대야. 그러니까 약간 달라. 다른데 또 이분들의 태도가 너무 멋진 거지. 수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삶에 대해서 해탈한 모습. 솔직하고 이런 해탈한 모습들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와 멋지다 저분의 삶의 태도 굿 이분들을 마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가식적인 뭐 멘트를 한다던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기 좋은 것처럼 누구를 선동한다던가 이런 이슈 없이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가 덤덤하게 걸어왔었던 행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4, 50대들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MZ세대에게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연예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싫은 대답이 뭐냐면 저는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별로였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배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배우로 다가가겠어요 라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이 다른 우리 노년의 배우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냥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진정성이 느껴져. 우리가 되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뉴트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보면 패션 트렌드하고도 어느 정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뉴트로란 말을 쓰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뉴트로라는 단어가 굉장한 그쵸. 키워드로 계속 그쵸. 쓰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레트로라는 거죠. 그쵸. 옛날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느낌. 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입었던 것 같은 사진 속 모습. 그게 딱 구찌화 같은 거죠. 지금 젊은 아이들이 좋은 걸 보면 너 구찌했구나, 구찌하다, 구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서부터 딱 결탁이 돼서 쭉 뽑아져 내리는 단어인 거죠. 그게 한 40, 50, 60년대 패션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60, 70 때 분들의 전성기 시절, 젊은 시절의 모습이니까 우리 요즘 얘기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래니 룩이라는 말 그쵸, 쓰잖아요. 그쵸. 할머니 룩을 우리가 지금 입는다. 옛날 같았으면 한 1, 2년 전만 같았어도 야 그거는 패션 테러리스트야 라고 말했을 법한 너무 촌스러워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되게 세련된 첨단의 패션이 되었고 그것들을 영위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이 60, 70, 80 세대였다. 네. 지금 사실 홈쇼핑 같은 경우 에도 이 뉴 실버 조닝을 엄청 타겟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세대의 쇼 호스트라고 불리우는 유난히 그 분도 어느 순간 활동이 좀 잦아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30대 40대들이 메인으로 사는 판이 딱 홈쇼핑에서 자리를 잡으니까 너무 에이지 있으신 분이 나와서 계속 레깅스를 설명하거나 옷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요즘에 정말 부쩍 다양한 채널에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판매를 하시는데 지금 제 나이는 뭐 60대 막 이런 코멘트? 내가 지금 써왔더니 너무 좋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의 코멘트들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장년층 뉴실버 조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용 후기들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피드백도 남기시고 이런 조닝들로 점점 디벨롭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할머니니까 할아버지니까 이런 식의 틀에서 아예 갇혀 지내지 않으시고 20대에 내가 어떤 플랜을 짰어. 그래서 30대에 지나고 40대에 지나면 아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에 화려한 막이 내렸구나 라는 느낌보다 자 이제 정말 그 다음의 생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나아가야 하지? 라는 것들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저도 약간 윤여정 선생님의 수상과 이분의 이 한국에 돌아와서의 다른 활동들을 보면서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죠.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쭉 대학 졸업 후에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기거든. 예전부터 굉장히 빨라진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되게 마음도 안 좋고 수그러드는데. 그치. 주변의 분위기가 다 그런 다 식으로. 우리 주변도 지금 우울해요. 맞아요. 근데 네. 윤여정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수그러들 필요가 없겠다. 다시 운동화 끈을 매일 돌립니다. 다시 뭔가 기운을 차려서 저분의 저 나이 때에 우리도 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전성기를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네네. 기운이 났어요. 네네.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의 이런 세대적인 이야기들은 반드시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각 세대마다의 특징과 그 세대끼리의 어우러짐, 그 세대끼리의 반목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절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거 보시는 분들도 저희 KMTV를 통해서 아 요즘에 내가 TV 광고에서 이런 무드들을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 좀 아시게 되시고 또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신발끈도 동여 매시고 그렇게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맞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네. 역시 KNTV는 쇼핑입니다. 그럼요. 네네네. 올바르고 현명한 쇼핑을 가이드해드립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고 왠지 마음이 훈훈해. 모든 세대를 다 융합한 이런 느낌이 느낌인가요? 아니, 저도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 다음번에는 뉴실버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다는 MZ세대. 아 우리 MZ세대 또 한번 풀어도 풀어도 어려운 숙제예요. 네, 그러면 MZ세대 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다시 해주세요. 타이밍을 놓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안녕.